안녕하세요. 도봉구에 있는 유리보살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이 소띠 운세 좀. 소띠도 올해 삼재거든. 삼재인데 올해 소띠가 삼재에 금전운 터지는 운이야. 돈은 엄청 터지는데 네. 몸이 엄청나게 힘든 운기야. 피곤하지. 왜냐면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고생을 했던 거를 수확을 하는 시기니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소띠가. 그럼 24부터 한번. 네네. 소띠분은 24. 올해 24시라도 사실 근데 이제 일사가 많아지면 몸이 피곤하잖아. 피곤증이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돈을 다 못 버는 그런 게야. 그 정도로 운기가 들어오는 운이라고 보면 돼요. 정신만 바짝 차리고 하면은 사람들의 관계들이 점점 불어나는 거지. 인정받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6. 네. 올해 36은 특히 몸, 수수수가 있어. 좋아. 운기는 자체 나쁘진 않지만 수수수, 배. 배 쪽으로 장이 꼬이는 그런 운기가 있고 위쪽을 무척에 조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경 쓸 일이 신경이 또 예민한 기가 있어. 아닌 척 하거든. 소띠들 은근 자존심이 세가지고 아닌 척 하지만 자존심 혼자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소갈이를 하는 거거든. 겉으로 아우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소갈을 혼자 꿍꿍꿍 앉는 거야. 그러니까 병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는 36은 내 몸기 그러니까 상사나 위에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꾸 피곤증을 많이 느끼는 거야. 자꾸 생각을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 생각이 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책이 있거든. 그 말처럼 생각을 자꾸 내려놔야 돼. 안 그러면 올해 12구설 내가 있는 상사에서 나와야 돼. 직장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그런 운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48 한번. 48. 48은 올해 일복은 터졌어요. 일복은 터졌는데 사람이 따라주질 않는 그런 개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혼자서 일을 할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피디님처럼 감독님이 이렇게 같이 오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뭐가 마찰이 자꾸 생기는 거지. 올해 소띠분 대체적으로 띠마다 사주마다 틀리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금전운 열려 있어요 올해. 그럼 예순. 예순. 아 예순은 근데 올해 예순의 운기가 사실 딱 나한테 비춰주는 거는 가정사 불화가 좀 있다. 이혼을 한다든가 위장 이혼을 한다든가 걸린다든가 그런 운기가 있어. 그래서 사람으로 법적 소송 이제 간제는 이제 그쪽 이제 그 소송이나 그런 거지만 시비는 그냥 구설만 타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법적 이제 그런 싸움이 날 수가 있다든가 배우자하고 티격이 엄청 들어오는 그런 수야. 아, 좀 예술분들은 조심해야겠네요. 애인 관리도 잘해야 돼. 근데 그러면서도 혹시 금전운은 이분들도 열려 있는 건가요? 금전운은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제일 미약한 여기서 지금까지 볼 거는 조금 미약해 올해는. 그러면은 지금 이 24, 36, 48 예순분은 빼고요. 네네. 이 지금 세 분들 중에 어떤 나이대가 지금 제일 운세가 좀 좋을까요? 운세는 아무리 삼재여도 삼재여도 작년이 조금 힘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는 운기 자체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36이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48도 나쁘지 않고. 저는요? 24살. 24살도 이제 인정받는 시기라고 보면 되는 거지.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돈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올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봤을 때는 좀 정리를 하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사람인 거. 그러니까 파트너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티격이 자꾸 들어와. 알겠습니다. 네.